아 개찍을 하다 너랑 연말 보내는 거 치고 올해는 진짜 너랑 안 보낼 거야. 근데 올해까지 어떻게 지금 12년째 둘이서 연말을 보내지? 지긋지긋하다 진짜. 야 내년에는 각자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여자친구랑 연말 보내자. 맨날 너랑 연말 보내냐. 근데 우리가 뭐 연말에 여자가 없어서 뭐 따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. 생일이 둘이 붙어있으니까. 하필 너 생일은 왜 12월 31일이냐? 왜 네 생일은 하필 1월 1일이야? 왜 둘 생일이 붙어있냐? 그러니까 맨날 초등학교 때는 짝꿍으로 붙어있고 기숙사 살 때도 우리 옆방에 붙어있었잖아. 침대에서도 미친놈인가. 이제 그만 붙어있었으면 좋겠는데? 아 근데 12월 31일 생일이 좀 더 낫지. 1월 1일이 낫지. 너는 12월 31일 날 해피 버스데이 얘기는 듣잖아. 나는 해피 버스데이 안 들어. 해피 뉴 이어 들어. 내 생일 묻혀. 뭔가 해피하긴 하잖아. 해피 해피 하잖아. 나는 사람들 막 신나가지고 3, 2, 1 하면 나는 생일이 끝나. 아 카운트다운? 사람들 와 할 때 나는 끝이야. 아 좀 우울하겠네. 근데 우리 생일은 같이 하면 좋은 게 내 생일 파티 하다가 12시 넘어가면서 네 생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. 네가 받은 생일 케이크 그대로 내 거에 쓰는데 그게 뭐가 좋아? 케이크 새로 안 사고 좋지. 뭐가 좋아?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준 선물 그대로 나한테 다시 주잖아. 좋은 걸 줘 그럼 다시 안 돌려주게. 다음에는 따로 보내자 생일 줘. 야 물이나 마셔라. 술 아. 가져오지 왜 물 가져와. 아 술은 이따가 성현이 오면 시키게. 걔도 불렀어? 걔도 빠른 년생 아니야? 맞지. 내년부터 이제 족보 정리 좀 하자. 뭔 족보 정리야. 생일이 하루 차인데 니랑 나랑 친구지. 근데 연도가 다르잖아. 내가 93 12월 31일이고 네가 94 1월 1일이잖아. 그러니까 형이라 해야지 이제. 내년에 이제 나 서른이야. 너 스물아홉이고. 너 30대야? 어? 나 20대야? 어. 하루 차로 늙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? 하루 차로 늙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? 그러니까 형이라 하라고. 너 몇 시에 태어났는데 12월 31일? 나 저녁 9시에. 저녁 9시? 어. 나 1월 1일 새벽 5시에 태어났어. 우리 8시간 차이야. 근데 내가 너한테 형이라 부르라고? 연표가 달라. 넌 너무 싫지. 그러면 그 내년에 너 30해 그러면 29살 애들이랑 친구하지 마. 94 애들이랑 친구하지 마. 그건 또 싫은데. 나는 20대 하고 싶은데. 그럴 거면 나한테 형이라든가. 그건 더 싫은데? 걔 양아치 아니야. 나이를 조절을 해 왜. 원래 빠른 년생들 양아치야. 와 너 그렇게 한 살 한 살 먹어 올라가면 우리 아빠랑 친구네. 그렇게 할게요. 아빠랑 친구라겠다고. 아버지한테 친구라 하면 돼?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야 아빠랑 친구 먹는 건 개 오바지. 야 그래도 1월 1일이 좀 낫지. 나는 오후 9시에 태어났잖아. 나 태어난 지 3시간 만에 한 살 더 처먹었어. 3시간 만에? 응애하고 3시간 있다 2살이 됐어. 나는 1년 내내 아무리 살아봐도 2살이 안 됐어. 아니 한 살 때를 기억하세요? 그치 아무리 살아봐도 두 살 안 돼서 차라리 이게 훨씬 낫다니까. 아 1월 1일이 낫지. 31일이 낫지. 이제 빠른 년생 없는 거 알지? 빠른 년생 없어. 일단 너 나한테 형이라 해도 돼. 근데 엄연히 우리가 졸업도 같이 하고 학번이 같은데 왜가 내가 너한테 형이라고 그래. 확실히 말해. 30살 할 거야? 안 한다니까. 나는 20살 할 거야. 20대 할 거야. 그러면 형이고. 너무 싫은데? 아 진짜 이 빠른 년이 진짜 빠른 뭐래? 년이 진짜 빠른 년이 느린 년이? 이 빠른 년이 진짜 야 이 느린 년아 야 이 빠른 년아 나 이 느린 년이 진짜 잠깐만 근데 태어난 연도인데 왜 어감이 좀 이상한데 이 빠른 년 생이라고 붙여야 돼. 아 느린 놈에 그럼 너는 알겠어 이 빠른 놈아 느린 놈아 아 더 느린 놈 맞네.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지났잖아. 산타처럼 들어오면서 메리크를 뭐 북극곰이야? 해피 뉴 이어. 아직 안 왔어. 해피 뉴 이어. 아니 눈사람이야 뭐야 이거는. 살찐 울라프야 뭐야. 왜 나도 화가 나 있는지 들어오는데? 화가 나 좀 지금. 아 둘다 아 맞다. 너도 빠른 년생 아니야? 얘 빠른 년이야. 너 빠른 년이지 너도. 어. 그 아까 우리 족보정리 중이었거든. 니네 둘 다 내년에 나한테 형이라 해. 생일이 비슷비슷한데 무슨 친구라 그래. 그래. 아 그냥 친구해. 누가 12월 31일날 태어나래? 장난하냐. 1월 1일 애매하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네가 12월 31일날 애매하게 태어났잖아. 애매하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아 진짜. 아니 근데 너네 생일은 그렇게 애매하진 않아. 내 생일이 진짜 애매하지. 너 언제 태어났는데? 아직 안 태어난 거 아니야? 아직 안 태어난 거 아니야? 나 2월 29일 2월 29일?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? 4년에 한 번씩 와 생일이. 너 생일 4년에 한 번이야? 4년에 한 번씩 와 생일. 너 생일 4년에 한 번이야? 나 지금까지 생일 7번밖에 못 해봤어. 생일 파티를 7번 했어? 7번밖에 못 해봤어. 생일 파티를 7번 했어? 나이가 28인데? 야 그러면은
올해는 네가 생일이 없었냐? 2021년도 그래 우리 작년하고 이번년도 생일밖에 안 지나냐. 아. 그럼 너는 빠른 년이 아니라 없는 년이네. 야이 없는 년아. 아 올해도 없는 년. 머리털도 없는 년. 야이 없는 년아. 아 올해도 없는 년. 머리털도 없는 년. 머리카락도 없고. 작년에 우리가 너 챙겨줬잖아. 작년에 어. 그럼 작년에가 챙긴 년이네. 그치. 아 그럼 작년은 지나갔잖아. 그럼 너는 지나간 년이라지. 내후년에 너 생일 막 기다려지는 년 아니야? 내후년이? 그런가? 그리운 년인가? 그리운 년인가 보다. 그리운 년, 그리운 년. 그리운 년인가? 그리운 년인가 보다. 그리운 년, 그리운 년. 이게 무슨 대화야 지금? 아니면 너 내년에 꼭 취직하라는 의미에서 잡년 어때? 잡년? 내년에 잡년아. 취직해서 잡년 좋다. 잡년. 내년 너 꼭 잡년 되길 바랄게. 그럼 응원할게. 올해 네가 기운이 좀 안 좋았잖아. 올해가 올해가 너한테 나쁜 년이었잖아. 이 나쁜 년이. 너 나쁜 년이었잖아 올해. 그냥 너네 평상시에 마음에 있던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 것 같거든? 야 우리는 이제 갈게. 우리 오늘 좀 취했거든? 너네 지금 물만 마신 것 같은데? 아 우리 좀 취했어. 네. 네 보자. 뭐지? 아 여기가? 아, 진짜 야는 아니죠? 전 진짜 무슨 놈이에요? 살아있는 놈?